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에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금속 재질별로 사용 가능한 최저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본 내용은 아스메 B31.3을 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배관 설계를 할 때 재질별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온도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프로세스 배관의 경우에는 보시는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차트 가로축은 재질의 두께를 나타내며 차트 세로축은 디자인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으로 총 4개의 커브 곡선이 있는데요. 각 곡선마다 해당되는 재질이 다르며 사용하려는 재질이 어떤 커브에 해당되는지를 알려면 그래프 하단에 있는 노트와 함께 테이블 A-1M을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을 같이 보시면 각각의 재질과 그레이드별로 최소 온도와 최고 온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최소 온도 부분에 있는 알파벳들이 앞서 보신 커브에 있는 알파벳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테이블 A-1M에서 원하는 재질의 커브 곡선 알파벳을 확인하신 다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선들이 의미하는 것은 커브 B 곡선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사용하려는 재질의 두께와 디자인 온도가 만나는 지점이 해당 곡선보다 위에 놓이게 되면 저온 충격 시험이 필요 없는 바로 사용 가능한 안전한 조건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작 조건이 두께는 20mm가 되어야 하고 디자인 온도는 마이너스 20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재질이 있는데요. 하나는 A106 그레이드 B 재질이고 다른 하나는 A672 그레이드 C60입니다. A106은 커브 B에 해당하고 A672는 커브 C에 해당합니다. A106은 사용 환경이 커브 곡선 B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용해도 안전한지를 확인하려면 저온 충격 시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A672는 사용 환경이 커브 곡선 C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온 충격 시험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재질이 되겠네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동료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